막면. 아니 기껏 연세강 한번 잡았는데 치킨이 웬 말. 진짜 이건 아니다. 이리 줘, 자식아. 아니 샌드위치하고 치킨이 됐지. 더 이상 뭘 바래? 야 인마. 그럼 우리가 뭐 지구대... 지구대 대들뻔을 뽑아서 소갈비를 사주냐 소등심을 사주냐 어쩔 수가. 아유 연자씨 장자씨 귀자씨. 니네 잘한 건 잘한 거지만 진짜 위험한 짓 한 거야. 그냥 총을 쏘고만 이제 맨몸으로 그러다 삼단봉으로 눈알이라도 쳤어봐. 그럼 바로 실명이야. 지난주 마포지구대 송경장처럼. 그래도 총은 안 쏘는 게 맞죠. 안 쏘는 게 맞죠. 경찰이 총 쏘면 범인이 죽는 게 아니라 경찰이 징계로 죽어요. 놈은 맨손인데 니들은 왜 총 쐈냐. 우리 경찰이 총 쏴서 무사한 적 있었어요? 시민들은 언제나 그냥 경찰이 무기 아닌 몸으로 땜빵하길 바란다고요. 그런 말 하는 인간들 자식들은 전부 경찰을 만들어야 돼. 야, 그 악당으로 그래라 임마. 아유 그냥 별로 다 잘했다 그래. 뭔 말이 많아. 형 거기 계셨었어요? 내 말이 그 말이에요. 괜히 범인 잡은 거 샘다니까요. 아 사촌은 내가 다치지 자기들이 다쳤나? 야야야 그건 아니지 임마. 어? 아주 이게 기고만장이네 기고만장했어. 염장수 너 뭐라 그래? 아! 내가 너 혼날 줄 알았어 이 자식아. 외양천! 염장수 혼내! 엄마 너 그만 하길 당이야. 큰일 날 뻔했어. 야 그놈은 완전 유도 유단자인데 어? 야 네 몸이 네 몸이냐? 서울만 쳤을 때 사무직 빼고 현장직 경찰 한 명이 국민 천여 명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데 비번, 휴무, 교도 이런까지 감안을 하면은 경찰 한 명당 시민이 4천여 명이야. 근데 그렇게 물불을 안 가리고 범인을 잡고 지랄을 하고 나를 다 축하한다. 무슨 술을 그렇게 퍼마셔 형님. 천천히 마셔. 아유 이제 물 마셔 물. 아 오늘은 내 날이야. 내가 지긋지긋한 경찰 그만두는 아
아주 아주 신이 나는 날이야. 말리지 마. 자, 자. 자, 다음에 우리 저 삼보 주임님 아니다. 삼보 행이. 마지막에 형님 저렇게 웃으셔서 다행이에요. 그러게. 아, 우리 형님 우실까봐 무지하게 걱정했는데. 야, 그래도 형님 너네 좀 하시네. 어?